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S를 가는 첫 번째 관문 15차 MS의 서버 토너먼트 오프라인 예선전. 자, 성황리에 끝난 아레나 MS의 뒤를 이어서 이제 차기 MS를 진출하기 위한 오프라인 예선이 현장에서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철민 교수 도움 말씀에 두 분에서 유튜브 김동진의 소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재 용산 아이파크몰 이제 보조 경기장에서 예선전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그 오후쇼가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향한 오프라인 예선이 이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예. 차기 MS대회를 향한 이 선수들의 열기가 바로 이곳까지, 지금 여의도인데요. 예. 여의도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예선 현장은 언제, 어느 곳에서보다 사실 예.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많은 예. 팬들이 오늘 경기 결과에서 또 어떤 선수가 진출하고 또 어떤 선수가 이변을 일으킬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선에 참가한 192명의 프로게이머 모두에게 오프라인 예선의 의미는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베테랑 프로게이머들에게는 어떤 부활의 기회가 될 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견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신예 선수들에게는 그 어떤 유명 선수를 잡으면서 방송에 데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그렇죠. 어느 때보다도 아주 치열한 서바이벌 토너먼트 예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승전의 경우는 이제 두 선수의 팬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관심을 보게 되는데 이 오프라인 예선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선수들의 그렇죠. 팬들이 다 지금 관심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들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장에 지금 그 이제 서바이벌 토너먼트에 진출한 선수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지금 이제 관문을 통과했는지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조입니다. 1조에는 송경구, 유광준, 정종현, 한동호, 김동호, 이재훈, 홍갑규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송경구 선수가 최종적으로 이재훈 선수를 꺾고 지금 서바이벌 토너먼트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이재훈 선수가 한동호 선수를 이겼고 이제 그 기세로 송경구 선수를 잡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많았었습니다. 네. 2조에는 박성준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예, 박재영이라는 KTF 레지겐스의 신예 프로토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최근 온게임 메스타리그 우승을 거머쥔 박성준 선수가 4강에서 아쉽게 무너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3조를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손찬호, 김동주, 김종화, 박태민, 김대엽, 신우, 이승우 선수 아직까지 3조에서는 이제 서바이벌 토너먼트 지금 이제 손찬호 선수와 박태민 선수가 1대1 동점을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야, 늦절하네요. 네. 네. 자, 4조입니다. 김준영, 김성재, 안준영, 김인환, 목정일, 김재춘, 김태현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 뭐 이 결승에서의 결과는 현장에서 전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5조입니다. 전상욱, 이유석, 임성진, 임채성, 조선일, 김한중, 안정환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 결승에는 임성진 선수와 김환중 선수가 대란과 폭풍전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전상욱 선수가 임성진 선수에게 떨어졌어요. 지금 맞았어요. 네. 6조입니다. 6조 이 변혁세, 유준희, 박정은, 오충은, 김백산, 김정환, 조성호 선수 가운데 변혁세 선수와 김정환 선수가 있는데 변혁세 선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서바이벌 토너먼트 본선에 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호조의 마지막 조인데 7조입니다. 김광석, 장주현, 임정현, 임효환, 이영환, 그리고 이학도 오범석 선수. 지금 현재 임효환 선수가 이영환 선수를 꺾고 올라갔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이학도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이제 임정현 선수와 이학도 선수로 결승을 꾸리고 있습니다. 8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잔역조인데요. 박세정, 문지은, 한영훈, 그리고 권호혁, 강지수, 박준호, 임기용 선수 중인데 박세정 선수만 4강에 가 있습니다. 부산진이죠. 구조입니다. 신정민, 백성학, 선태양, 하태준, 이수용, 공민찬, 노용훈, 고강민 선수 아직까지 경기가 치러지지 않고 있고요. 10조입니다. 블루스톰, 아테나, 트로이에서 박재만, 김현준, 김형준, 상영환, 백승재, 김동현, 염창엽, 장민구, 박성현 선수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11조입니다. 서기수, 김준수, 김선기, 김영민 선수, 박지호, 최호선, 김정호, 함경현 선수.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선수가 보증하기 원하십니까? 12조입니다. 신상호, 맥진용, 정학근, 정현식, 이성원, 김정훈, 김대훈, 김석환 선수가 12조에는 현재 포진이 되고요. 오늘의 마지막 조입니다. 신대근, 이형현, 이건준, 박종수, 원정서, 김태균, 강구열, 신동원 선수도 지금 조선이 되었습니다. 13조까지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첫째 날에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고요. 내일 이제 날짜를 옮겨서 14조부터 26조까지의 경기가 펼쳐지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약 4시간에 걸쳐서 1조부터 13조까지의 주요 경기들을 차례차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놀랄만한 경기 결과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또 예측하셨던 선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지금 종종 생기고 있네요. 예, 뭐 예측하셨던 선수는 아무래도 송경구 선수와 변형태 선수의 네. 진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선수들이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차기 MSL에서 대권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그 권한을 일단은 거머쥐었다라는 것이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나온 결과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역시 에스텍스 소울의 박성준 선수가
예. 탈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또 개인리그 우승을 거머쥐면서 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아쉽게 패배를 했고요. 예. 또 공군에이스 선수들, 그러니까 김한중 선수와 이재훈 선수, 이 두 프로토스 선수들이 뭐 이재훈 선수는 결승에서 홍병우 선수에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김한중 선수는 또 결승에 진출해서 지금 경기 예. 앞두고 있는 상황.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좀 재밌는 부분이 많은 이번 예선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임요환 선수는 양대 리그에서 다 이제 오프라인 예선에 네. 탈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네. 예, 이제 제대로 앞두고 있는데. 예. 예. MBC 게임,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예선에서는 이학주 선수에게 잡혔죠. 그렇습니다. 예, 이학주 선수는 만약에 그 기세를 가지고, MBC 게임에서 펼쳐지는 이번 예선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양대 방송 예선을 모두 통과하는 아,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 오후조 1조부터 7조까지의 경기가 이제 속속들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경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조, 바로 임요환 선수의 경기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임요환 선수는 7조 8강에서 이영환 선수와 위메드 폭스의 서브인 이영환 선수와 3전 2선승제 경기를 펼쳤는데 3세트까지 갔다고 하네요. 그 첫 번째 경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임요환 선수와 이영환 선수는 아테나에서 첫 번째 경기를 펼쳤었는데요. 먼저 이영환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연습역에 임요환 선수가 있고요. 네. 8강의 맥순서는 아테나, 트로이, 그리고 블루스톰이었습니다. 예. 아주 접전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자, 이런 과정. 일단은 뭐 이영환 선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경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무지하게 받는 경기여서 상당히 긴장이 좀 많이 됐을 것 같네요. 네. 예선 7조 8강 첫 번째 대회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예, 오늘 치러지고 있는, 예. 그리고 이제 내일 연달아 치러지게 된 그 MSN 서바이벌 토너먼트 예선도 그렇지만 요즘은 이게 예선에 어떤 선수가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쉽게 할 수 없는 듯 합니다. 확실히 최근에 기세가 가장 좋았었던 선수가 탈락하는 것도 뭐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은 예, 그런 느낌을 줄 뿐더러 또 이 선수가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드는 예, 그런 선수도 이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예. 하는 것이 예선이다 보니까 아주 재밌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름값과는 이제 걸맞지 않게 다르게 좀 예선 경기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변이 많은 그런 오프라인 예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선수들의 실력 차가 정말 네. 정말 거짓말 아니라 백지 뭐 한 장도 아니고 여러 겹 쪼개서 네. 그 정도 차이라고 싶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냥 경험만으로 경기를 승리할 수 없는 네. 이런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죠. 자, 예. 네, 저리 지어질 위치에 네. 엔지니어링 베일을 살짝 기통을 살려놨네요. 임요환 선수 답네요. 예. 그래도 누가 뭐래도 임요환 선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신인들을 괴롭힐 줄 아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안부들을 네.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예. 신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또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서프를 지으면서 정찰을 나갔거든요. 3인용 네. 맵이기 때문에 50% 확률로 이제 상대방의 본진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찰을 좀 빨리 보내서 앞마당에 해처리가 내려앉을 수 있는 타이밍을 최대한 버지시키는, 늦추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면 저가 좀 말리죠. 이게 드론이 사실 제가 엔지니어링 베이 때리고 있다고 해서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그닝이 나오기 전에 HP 약간이라도 깎아놓기 위해서 드론이 놀면서까지 지금 저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저그 입장에서는 초반에 앞마당에 해처리를 펴면서 이제 자원을 가져가는 그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자. 원대로 지어진 거 역시 뭐 이영환 선수, 임요환 선수 못지않게 괴롭혀주고 있습니다만은 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순간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정말 한치도 어긋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임요환 선수에게 경기를 완전히 말려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확실히 임요환 선수와의 경기는 바로 이런 요소들 때문에 또 신인들이 좀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 앞마당 못 먹게 만들어놓고 자신은 입구 속에 벙커 지어서 머린 생산 제한적으로 한 이후에 나머지 자원 세이브된 거는 앞마당을 먹죠. 네, 근데 이거 조금 위험해 네. 보이기도 하는데요. 머리, 예, 머리에 워낙 통수고 벙커가 있다고 하나 워낙 통수라서. 예.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SCB 쫓아가네요. 네. 아. 자, 유인을 시간 좀 끌고 있는 끌었네요. 예. 임요환 선수.
머린 셋 정도만 벙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육격 올림으로 뭐 돌파하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딱 셋 하나 들어있고요. 이영환 선수가 조금 더 과감한 선택을 했더라면 임영환 선수가 조금 말릴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임영환 선수의 SCV 두 번째 정찰 네. 네, 이것에 좀 낚이면서 네. 네, 어쨌든 타이밍을 좀 잃은 감이 있습니다. 6저글링이 지금 당장 예, 아 5저글링이 됐네요. 이게 의미가 맞죠. 없어요. 예. 아이고. 예. 네, 여러 가지로 아주 자신감 있게 압박을 하네요. 아주 야, 용기 있게. 어떻게 이렇게 임현 선수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딱 그런 분위기가 아주 쑥쑥 떨어집니다. 임현 선수 경기 보면은 딱 이름을 사실 안 봐도 경기 예. 내용만 봐도 아 이거 임현 경기 같다. 혹은 임현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성적도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저글링이 그래서 할 일을 잃고 다시 원대 복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앞마당이 늦은 거는 늦은 건데, 이제 저그 입장에서는 스웨처리 상태에서 어쨌든 테크는 빨리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격 기회래요. 테크가 올라간 이후에 공격 기회 한 번은 강하게 있습니다. 바로 임현 선수는 그것만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넘치는 자원으로 경기 끝낼 수 있는 거고요. 네. 스웨처리 빠른 뮤탈. 체제를 지금은 이영환 선수가 준비해왔는데 아 그것도 좀 중요하겠네요. 일단 준비해온 체제가 애초에 그건지 예. 아니면 앞마당에 엔지니어링 베이 러시를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체제가 그것인지 어쨌든 그것도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 이영환 선수는 다소 부유한 3A 처리 체제보다는 예. 자원을 빡빡하게 쓰면서 앞마당 지역에 드론 채우고 드론처럼 채우고 이제 스파이를 최대한 빨리 올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저글링으로 이득을 좀 봐야 되거든요. 예. 머린 숫자 좀 줄여놓고 털에 찢는 시간을 세 방 놓은 다음에 이제 뮤탈리스크로 쓸어서 끝내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자 매직이 저 추가되어 있는 가운데 한번 저글링 던져서 머린 숫자를 조금 줄여줍니다. 예. 저글링으로 이득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머린 위치가 이득 봐야 돼요. 아 근데 벙커 이거 깨고요. 벙커 리페어가 제대로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저글링과 맞닥뜨렸던 그 머린들의 위치가 또 벙커 앞 쪽이었기 때문에 따로 죽었고요. 예. 예, 전체적으로 이영환 선수가 어쨌든 앞마당에는 방어 타워 못 짓게끔 흔들어놓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머린도 숫자를 꽤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예, 이후에 이제 이어질 콤보 공격, 네. 뮤탈리스크 공격도 분명히 네.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영환 선수가 팀에치고 굉장히 뭐랄까 날카로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럭스 팍팍 늘려서 일단은 머린 숫자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상대방 저글링에 좀 흔들린 체제. 예. 한번 또 막아서 들어. 야, 이거 뮤탈리스크. 이면 선수 머린들을 많이 줄여줬어요. 예. 너무 방심했는데요, 이년 선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명령으로 저렇게 나갈 게 아니었습니다. 예. 언덕 위에서 버티고 있어도 시원찮은 판이었는데. 아 너무 쉽게 내려갔어요. 아 이거는 되게 아쉽게 했는데요. 이제 베럭스는 팍팍 늘려서 포베럭까지는 만들어놨지만 예. 저글링은 이미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예,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경기가 예. 정리될 듯한 모습입니다. 대공 능력을 갖춘 건물이 하나, 네. 뭐 유닛 이 정도 가지고는 쉽지 않죠. 최대한 안정적으로만 했어도 사실 예. 이 경기 임현 선수를 그렇죠. 잡는 건데 예. 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예측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좀 말렸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임현 선수가 예. 예. 사실 그 환상적인 소규모 컨트롤도 1품인 그런 선수지만 사실 방어 모드로 접어들었을 때 임현 선수가 진짜 그 순간순간 보여주는 집중력 또한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벙커가 깨지고 허무하게 깨지고 예. 후속 저그링만 쎄 계속 바이오닉 부대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예. 경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턴의 줄 그리고 머리 저정도 가지고 막아내야 되는데 사실상 좀 경기가 유명하다는 어렵게 흘러가고 있네요. 네, 일단은 뭐 베러스가 4개이긴 합니다만 모여있는 바이오닉 병력이 없기 때문에 이 병력을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에 뭐 저그의 병력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반은 지금 베럭스를 또 장악한 상태에서 저글링과 뮤탈리스크 계속적으로 괴롭히면은 네. 다이빙 병력 못 쌓이게만 만들어도 됩니다. 자, 이제 속보가 또 들어왔네요. 네, 4조에 뭐 관심 있는 선수는 이제 4조에는 김준영, 김성재, 안준영, 김윤환, 목성일, 김재춘, 김태현 선수가 있었는데 안준영 선수가 진출했습니다. 아마 김성재 선수가 김준영 선수 탈락을 했고요. 네. 5조에는 전상욱 선수가 있는데 MBC 게임 히어로의 임성진 선수가
최종적으로 진출이 됐고요. 네. 예, 김한중 선수 탈락했네요. 자, 앞마당이 없는 가운데 어쨌든 앞마당의 커맨드 센터 HP가 조금 많이 빠지더라도 결국 이제 지켜내면 상대 적으로 가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임현 선수가 그 희망을 가지고 계속 지금 항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영환 선수가 지금 뮤탈리스 컨트롤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네. 해줬으면은 이득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약간 뭐랄까요 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확실하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예, 조금 고삐를 예, 놓은 상태. 예. 예. 지금 공유력이 돼버렸어요. 머리. 그리고 이제 포베럭이 지금 이제는 좀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 본진의 뭐 SCV가 뭐 다른 때보다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SCV가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배럭이 계속 돌아가는데 빨리 못 끝내면 이건 이영환 선수가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영환 선수는 분명히 가난한 체제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앞마당을 띄운 순간 사실 뭐 자신이 생각하기엔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예. 끝까지 그 어떤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가난하셨으니까 보겠습니까? 예. 저글링 그 뮤탈리스크가 어느 정도 그 병력이 보유가 되었었을 때 확실히 끝내지 못한 게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주지 못한 게 좀 상황을 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왜? 여기서 싸울 게 아닌데요, 지금 예. 이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싸울 게 아니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테란의 본진이나 뭐 이런 쪽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야 될 시점에 중립 확산 지역에서 싸우다 보면은 또 이면 선수가 병력을 그동안에 또 모으지 않습니까? 방어 타워도 짓고. 소변업사 아닙니까? 네. 자, 한 차례 예. 또 진출 정도를 잡아먹긴 했습니다만은, 자, 유니티에 아쉽지 않게 나오고 있는 유명한 선수. 뭐, 이영환 선수도 굉장히 가난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방금 전 센터 지역에 진출했었던 병력을 한번 잡아먹으면서, 예. 예. 상대방의 병력이 본진 안과 앞마당 지역 쪽에 자리 잡고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건, 이영환 선수가 그래도 한숨 돌렸다. 예. 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3조에서 박태민 선수와 손찬웅 선수가 결승에서 맞붙었는데 손찬웅 선수가 진출했잖아요. 네. 아, 발병 선수의 뮤탈리스크도 공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게 이런 식의 플레이, 이런 식의 실수가 한 번, 두 번 나오기 시작하면 역전 당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가난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예. 네, 뮤탈리스크가 공유럽이 됐다라는 변수는 있지만 계속 가난하기 때문에 예. 한 번만 찔리고 뭐 이렇게 오버로드가 죽어나가도 사실 자원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버로드 돈 아닙니까? 자, 뮤탈리스크도 네. 예, 잘 잡아먹긴 하는데 예, 지금은 홀드 예. 컨트롤로 그 3탄 사격을 하듯 굉장히 머린 숫자를 잘 지켜줬고요. 예. 어쨌든 이영환 선수는 그러니까 유리한 건 맞아요. 유리한 건 맞는데 밤심은 금물입니다. 네. 그래서 임요한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이제는 앞마당이 돌아가요. 아까는 이제 앞마당 쪽에서 SCV 다 빼고 또 잡히고 머린 숫자도 한 부대도 안 되고 매직도 없었던 그런 시점이 있는데 그때 이제 경기를 완벽하게 풀어줘서 경기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테란이 앞마당이 돌아가고 이제 커렛도대로 이제 뮤탈스크만 막으면 이깁니다. 예. 간단해요 아주. 가능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볼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반대로 이영환 선수는 이게 통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네. 자, 계속 이영환 선수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피해를 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영환 선수. 네. 이영환 선수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뭐 비교적 좋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좀 손해를 봤었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살아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앞마당이 확실하게 지금 거의 마비시켰거든요. 그렇죠. 줄다리기 아주 치열한데요. 예, 뮤탈리스크가 또 공일업이 되면서 네. 예, 털에 또 빨리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커맨드 센터 옆쪽으로 돌아서 오는 이 머린까지 홀드 컨트롤을 잘 잡아냈고 또 예. 예, 점사로 잘 잡아내서 예. 조금 전에 있었던 선수는 이영환 선수 굉장히 잘했네요. 자, 결국은 앞마당에 있는 피를 다 빼게 만든 예. 이영환 선수. 그리고 나오는 쪽 김현 선수의 병력을 잡아냅니다. 예. 자, 이 경기의 주인이 계속 바뀌네요. 일단 앞마당부터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 이후에 더 모아서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하다 보면은 어쨌든 지금 배럭대는 많되 테크는 많이 안 오르. 뭐 배틀이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변수가 생겼겠지만 뭐 배틀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요즘은 본인 뮤탈리스크는 다이어드 구성하고 맞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더그 입장에서 더그가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실수하지 않는 한 좀 힘들거든요. 네. 어떤 유저 선수가 앞마당이 쓰고 뭐 이러면서 가난한 상태로 출발했었기 때문에 분전했습니다만 결국엔 네. 이명한 선수가 결국에는 지지를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이영환 선수가 이렇게 돼서 1세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정말 뭐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영환 선수 휴하고 안도해하고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앞마당을 이제 완벽하게 마비시켰고 그 이후에 본진까지 장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그 뮤탈스크가 끝내질 못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끌리다가 임현 선수에게 좀 시간을 많이 줬는데 그래도 공격이 예.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컨트롤 잘했어요. 예, 그래서 앞마당 날려버리고 본진 안쪽까지 장악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다음 경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1조부터 지금 6조까지가 진출자가 나왔는데 송병구 2조에서는 이조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군요. 3조에서 손찬홍 선수, 4조에서 안진영 선수, 5조에서 임성진 선수, 6조에서 변형태 선수가 지금 현재 서바이벌 토너먼트 본선에 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임현 선수와 이영환 선수의 두 번째 세트 2위에서 경기가 펼쳐졌었습니다. 자, 먼저 임효환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11시죠.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영한 선수가 있습니다. 위메이드 폭스의 적입니다. 이영한 선수는요. 네. 두 번째 맵은 트로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세트도 굉장히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결국 이제 이영한 선수가 승기를 가져갔는데 과연 두 번째 세트,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3세트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서 임효환 선수는 이제 동점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뭐 경기 초반 나온 그 진출자 명단 가운데 많은 팬 여러분들이 좀 놀랄만한 명단은 일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상욱 선수의 탈락도 좀 놀랍기도 하고요. 네. 김한중 선수의 탈락도 놀랍기도 하고요. 임성진 선수는 자살하는 거. 예, 대부분 다 예. 그렇죠. 예, 안준영 선수, 임성진 선수 이런 선수들은 아무래도 완전히 신의 축에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들인데 그 어떤 조월의 베테랑 선수들을 다 꺾고 예. 올라갔다는 거 이게 아주 충격적인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 예. 손찬우 선수가 또 이제 뭐 곰TV 인비테이셔널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일단 손찬우 선수의 어떤 진출도 어찌 보면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한편으로는 또 이제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한 접전을 펼쳤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이번 서바이벌 토너먼트 오프라인 예선의 첫 번째 그 코너죠. 말하자면 이제 오늘 오후 조가 첫 번째 조인데 여기서도 좀 놀랄만한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관계로 이제 저녁 조 그리고 내일까지 보면은 정말 결과가 어떤 이변이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스포니풀 현재 가고 있는 상태 아직까지 해처리가 추가로 지어지진 않고 있고요. 네. 트위가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터로 입구가 좁혀져 있는 그런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기상천외한 전략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시뮬레이터를 또 파괴시키면은 그러니까 다 이렇게 파괴시키면은 섬이 되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예, 좀 이런 플레이가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는 하는데 예. 이영환 선수는 굉장히 자원을 빡빡하게 쓸 생각입니다. 일단은. 드론 정찰에 보내고 있는데 이 드론이 과연 드론 정찰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확장을 가져가면서 그 지역에 어시뮬레이터를 때려부숴서 이제 섬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플레이를 할 것인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예. 근데 자고리는 대각선에서 바로 질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선택적 선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남의 선택에 의해서 억지로 갇혀버리는 형국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패턴의 경기들이 역시나 이제 많이 나온 맵인데 네. 이런 맵에서 일단 이영환 선수는 아주 공격적인 그 플레이를 지금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미스크럼 따고요. 네. 디펜스 하고 있는 이영환 선수. 원대록에서 머린 그 소세마 의존에서 지금 아카데미가 예,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초대 네. 하나 있습니다. 2일 정도 잡은 상태. SCV가 나오는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늦었으면은 지금 또 데미지를 좀 크게 입을 뻔했어요. 그렇죠. 무조건 뚫렸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 자, 추가 저블링 달려옵니다. 아, 힘든데요. 이게 예. 좀 계속 의외의 수를 좀 던지는데요. 이영환 선수가. 예. 아, 일단 뭐 저블링 달려서 어쨌든 달렸다고 하더라도 앞마당은 기본적으로 먹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맵에서의 또 플레이인데. 예.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승부를 보려다가 아카데미도 지금 올라간 시점에 메릭바이오맨 나오면은 결국 저블링은 안 되고요. 그렇죠. 네. 돌아갑니다 다시. 그래서 애처리 버튼 아웃 신적입니다. 몰래 멀티. 완전히 몰래 멀티예요. 예. 등잔 및 예. 이지역.
몰래 치하고 있는 이영환 선수. 원더러스 상태에서 팩토리까지 올라가고 있는 임요환 선수입니다. 네, 임요환 선수가 또 어떤 임요환스러운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지 모르니까 이영환 선수가 저그닝을 쫙 펼쳐서 최대한 정찰에 맵을 훑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고, 임요환 선수가 이영환 선수의 이런 플레이를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을 듯 합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출발했는데 이후에는 뭐 앞마당에 멀 수가 없으면 당연히 몰래 멀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못 들어가게 오세밀레이터 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글링이 또 계속 나가는 듯한 이런 액션을 보이기 때문에 이병현 선수에게 저글링에 대한 대비만 일단 해놓게 만들고 결국 몰래 멀티를 돌리겠다라는 건데, 이병현 선수가 어쨌든 상대방의 초반 저글링을 잘 막았기 때문에 여기도 턱으로 만들어버리네요. 네. 자, 깨버리는 이영환 선수. 근데 이 플레이가 좀 영향이 없는 게 이명 선수가 투타라서 영향이 그렇죠. 없어요. 투타. 투타이기 때문에 레이스 먼저 뛰어서 이제 오버로드 잡고 드론 좀 잡다가 이제 하나는 에드온 달아서 컨트롤 타워 달아서 그냥 드랍십 활용하면 저 뽑아놨었던 원베럭에서 뽑아놨었던 소규모의 바이오닉 병력도 이제 드랍십 타고 다니면서 확실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영환 선수는 원의 처리 상태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갔거든요. 예? 네. 두 번째 처리를 늘리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글링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처리는, 일단 임요환 선수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택스가 늦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원스타포트에서 레이스가 생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가동 중. 예, 임요환 선수는 일단 빠르게 이제 원베럭스에서 태클을 빠르게 올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글링에 돌파당하지 않았으니까요. 예. 자신의 태클을 알맞게 올릴 수가 있었고, 반대로 이영환 선수는 저글링을 좀 오래 쓰면서 결국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멀티도 늦고 태클도 느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임요환 선수 레이스가 9시 쪽을 가지 크립을 크립이 시작했는지 않나요? 레이스 그냥 갑니다. 자, 크립홀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컨트롤 타워 붙어 있는 스타포트에서도 뭔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티적을 알면 확실히 좀 쉽게 공략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지금 상황은 몰라도 그렇게까지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오버로드 잡아줄 수 있는 타이밍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네, 저희 아직 완성도 안 됐습니다. 저 확장기지가 크고 바로 나가네요. 야, 예. 본진으로 그냥 쏙 들어가면은, 그냥 스파이어 완성되고, 이제 뮤탈리스크 확 찍었을 때, 혹은 지금 뮤탈리스크를 못 찍었으면, 오버로드를 찍어 놨을 때, 지금 떨어지긴, 먼저 떨어지겠네요. 야, 한 방에 그냥 끝나겠는데요, 경기가? 그리고 웃긴 게 여기가 섬입니다, 이제. 예. 정력이 못 와요. 예. 자, 일단 정력이 내립니다. 하나씩, 둘씩, 일제히. 원의 처리 뮤탈로, 이제 오버로드 나오고요. 원의 처리 뮤탈로, 대학교 한 대 분량의 바이오닉을 어떻게 막습니까? 예. 편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딱 맞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쉬운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에요, 이영환 선수. 본질은 날아가겠는데요, 뭐. 벌처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환 선수, 쓰리베럭스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뽑아놓은 저원인 돌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없어진 바이오닉 병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벌처를 뽑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 드랍팀에 가득 채워서 온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만큼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타고 오면은 저그닝에 돌파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정적으로 플레이 한 거고, 임요환 선수의 저런 선택은 결국 정답이 되었죠. 예. 자, 근데 아직까지 9시는 모르고 있는 임요환 선수입니다. 예. 근데 본진에서 테크 건물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건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레이스만 계속 찍어도 저그가 못 이기는 상황입니다. 예. 자, 스포링 풀, 그리고 스파이어 다 깨졌습니다. 네.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 인프라가 다 망가져버린. 예, 뮤탈리스크 돌아오고, 그 다음에 스포링 풀 깨지기 전에 자원이 있다면 저글링 찍어서 본진 안에 있는, 그 병력들을 걷어내고, 그때부터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해야죠. 자, 두 번째 세트는 유한 선수에 이렇게 또 하는 예. 네. 아, 발목을 잡히나 보군요. 예, 이런 플레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요환 선수의 움직임을 보니까 타이밍이나 이쯤 되면 바로 저글링이 올 거고, 다른 지역 몰래 멀티 했을 거고, 테크가 올라갔다면 이 타이밍 때쯤 뭐가 된다 이런 것들, 또 임요환 선수 워낙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다 보니까 선수 통해서 다 습득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단되는 경력으로 경기를 끝내버리죠. 이지요. 예. 자, 이렇게 돼서 임요환 선수와
아, 바로 이영환 선수는 1대1을 달리게 됐습니다. 정말 이명 선수 딱 맞춰서 나온 것 같네요. 네, 완벽한 맞춤 대응이 됐기 때문에 이영환 네. 선수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심리적으로도 이영환 선수, 아, 역시 이명환이라는 존재는 만만히 볼 존재가 아니다라는 상태에 딱, 아, 두 선수가 딱 1대1 동점인 만큼 심리적인 상태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세트를 통해서 이명환 선수는 이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과연, 아, 마지막 세트는 어떤 경기가 펼쳐졌는지, 아, 세 번째 세트, 블루스톰에서의 경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블루스톰에서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먼저 위미드 폭스의 저그 이영한 선수, 그리고 7시 지역에는 네, 공군 에이스의 계란 이명환 선수가 있습니다. 네, 예선에 보면은 명단을 보면은 얼굴을 모르는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동준이도 있어요. 네, 이동준 선수가 네. 있었죠. 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은 당연히 뭐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름 모를 선수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예선을 통과하고 또 이렇게 되면은 뭐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 선수가 어떤 또 파란을 일으킬까 하는 기대감도 그렇죠. 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서바이벌 토너먼트 오프라인을 통과해서 본선에 간 선수들의 면모, 특히 이제 우후 쪽에서 오늘은. 네. 근데 이제 뭐 낯익은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뭐 송병구, 손찬웅 뭐 이런 선수, 변영태, 예, 변영태 선수와 같이 각 팀의 에이스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다른 신인들의 어떤 그 정말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활약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SG가 나가서 예, 빨리 나갔어요. 슬쩍 슬쩍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손재를 감추고 예, 전략적인 이렇게. 플레이를 시도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은데 야, 이스가 아 엔지니어링 베이스 또 예 아마 예. 경찰이 빨리 될 수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엔지니어링 베이스 입고 시작하네 다 봤는데 네 터 약간 졌었죠 예 예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만 안 하면은 이 상태로도 충분히 내가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까는 예. 정원이에게 너무 좀 힘없이 당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에 결국 경기가 끝난 건데 예. 사실 예. 유리했거든요. 그렇죠. 임현 선수가 그 정도 했다, 출발이었으면은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약간 마음을 놓으면서 이영환 선수의 터프한 더블링 러시에 승기를 내주고 아.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마무리 딱 당한 감이 있는데 그 어떤 실패의 전차를 다시 밟지 않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 임영환 선수는 조금 더 정교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베이가 에이스가 아까보다 훨씬 많아요. 예, 더 많았어. 더 많아요. 이게 언제 때려붙더라 예,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드론 입장에서는 사실 예. 스프링클 나오기 전까지 저거 드론으로 때려붙으자면 그 시간이 한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죠. 임영환 선수 아까와 똑같은 플레이 또 할 수 있습니다. 예, 해처리는 삐딱하게 지어놓고 있는 이영환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입구 쪽에 베르크 건설 임영환 선수 둘이 열심히 야, 아직도 HP가 노란색이에요. 예.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한 개 더 지원 나왔죠. 네. 제 쪽으로 초반에 드론 셋이 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네. 그렇죠. 엔지니어링 베이의 예. 가격 미네랄 125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이득을 취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끝까지 취소 딱 해버리면은 네, 그래도 이제 딱 50% 가량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프로 가닥됐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커맨드 센터와 베럭스가 저기가 벙커 건설을 이영환 선수 첫 번째에서 마찬가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글링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이영환 선수 네. 네. 일단 아테나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때는 저그가 선프링을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입저글링으로 일단 달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두 번째 처리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임영환 선수가 초반에 느끼는 부담감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딱 3개 처리 준비해 왔는데 이 앞마당을 저렇게 이제 앞마당의 정확한 위치에 해처리를 못 찍게끔 또 회방받으면 그것만큼 또 불편한 상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는 어쨌든 투의 처리로 빨리 맞춰가면서 빠른 공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테나처럼 그렇게 빠른 공격이 네어테크 공격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 자, 이제 3 해처리와 더블 커맨드 네.
구사하고 있는 선수. 자, 이런 상황이라면 더그보다는 테란이 약간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테란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플레이를 다 해냈고 적은 어쨌든 조금 삐그덕거리는 출발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애초에 준비해온 체제가 요즘은 그러니까 테란 입장에서 원배적 더블 커맨드를 했을 때 가장 무서운 건 후회처리 체제입니다. 후회처리 상태에서 바람을 빨리 눌러서 압박하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빠른 체감 타이밍을 보여주는 류타인스크의 공습,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좀 3처리 일단 적은 일단 드론 생산하고 가는 체제로 가면은 테란 입장에서 좀 맞춰가기가 편하거든요. 자, 상황부터 보고 있는 이명환 선수의 SDB. 앞마당 드론 미네랄에 붙은 드론이 딱 두 마리다. 그렇다는 것은 저글링은 그동안 좀 씹어냈겠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네. 이명환 선수가 그에 따른 대처를 또 보여주고 있죠. 예, 수비 포지션에 이미 SDB에 갖다 놓고. 네. 머린도 아까처럼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벙커 뒤에 깊숙이 숨어서 나중에 여차하면은 이 앞마당에 일하고 리페어 있는. 리페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벙커 돌파하는 것 같으면. 방해를 좀 하면서. 리페어! 예. 아까는 깨져버렸죠? 아까는 리페어를 못해갖고요. 예, 좀 허무하게 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앞쪽에 있는 그 머린들도 좀 늦게 빼가지고, 아까는 그 벙커 앞쪽에서 머린들도 많이 죽었었고, 리페어도 못했고, 이래서 그냥 저글링이 앞마당 한참 고생하고 털에 찌는 타이밍 놓쳤다가 뮤탈리스크에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 비교해서 보시면 확실히 이면 선수가 아까보다 훨씬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까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이었는데. 네.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막 들렸죠? 예. 오히려 이면 선수가 말려버린 케이스였는데, 지금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테크. 네. 파이어가 이대지어집니다. 예. 네. 테라는 공이로 벌써 들어갔고, 메딕 붙었는데, 그렇게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파이어가 지어집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테란에 한번 진출을 하는 병력을 일단 이영환 선수가 맞상대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저글링의 우회 플레이를 통해서 시간을 한두 번 끌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이거 몰라요? 나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오버로드는 어느 쪽에 있나요? 오버로드는 저글링 여기 있고. 예. 파이어배 두 기만 벙커에다가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나왔죠. 자, 그리고 뭐 저글링 한 번 더 찌르는데, 안 돼요. 이상하다. 병력이 왜 없지, 머린들이? 파이어배에서 안 달아나갔습니다. 두 기가 벙커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예. 네. 아, 눈치를 챈 모양이다. 성큼 코너니 공사하고 있는 이영환 선수. 파이어가 아직 완성 안 돼 있고요. 이제 곧 완성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뭐 적어도 드론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극 초반에 입은 다음 피해는 분명히 존재하고 저글링으로 지금 좀 찔러보기 형태의 공격을 받는데 네. 안 됐거든요 그게 상급 두 개 째일 공격을 하고 있는 이명환 선수 저글링은 다 사라졌고요 상급 하나 상급 두 개 다시 드론까지 있습니다. 머리 사업까지 됐어요 머리 사업까지 완료됐어요 예. 드론만 콕콕 씹어주다가 이제 상급 코너 마지막 방해물을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명 선수입니다만 예, 이거 예 피터지게 막아서 결국 이 마린 병력이 잡혀도 저그가 엄청 좋아합니다. 예. 예. 이 병력은 사실 테란은 없어도 되거든요. 예. 경기가 많이 기울었어요. 이게 그 새끼로 나오는 병력에 대한 정찰을 왜 이영환 선수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영환 선수는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저그리 한 마리만 그 입구 지역에 저글링이 한 분의 1가량이 있었거든요. 그 병력 중 한 마리만 샛길에 배치를 시켜놨어도 아니면 오버로드가 어쨌든 그 진출 그 샛길에 시야를 확보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배치만 되어 있었어도 이런 식의 허무한 데미지는 입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펄헤드 완비. 이제는 뭐 아까와는 상황이 좀 다르네요. 예. 뮤타리스크 숫자는 아까보다 많습니다만 임영 선수는 막으면 이겨요. 무조건 이깁니다. 네. 큰 데미지를 입지 않으면 그냥 질 수가 없는 상황까지 경기가 왔어요. 예. 네. 자, 세트리 들어가는데요? 예. 병력도 꽤 있고, 포베럭은 더 아까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돌아가고, 터렛도 많아서. 사실 뭐, 블루스톰에서 뮤탈스크의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전장이긴 하지만, 딱히 힘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네, 이영환 선수는 그렇죠. 할 게 지금 뮤탈리스크 저글링으로 올인러시라 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드론 네. 다시 찍고, 뭐, 다른 지역에 해체를 펴고 이러면, 임영환 선수는 이미 강성해져서 나옵니다. 네. 어떻게 막습니까? 아, 터렛이 여기저기 가시밭이네요. 아, 터렛 지옥이에요. 이거 안에서 네. 원래 웬만해서 안에 잘 안 짓거든요. 근데 공유력 됐습니다, 이거. 네,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자, 또 맞고 공유력 병력에 맞고. 야, 이런 상황에 뭐 저글링 모아서 앞마당을 사실 두려 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앞마당 안쪽에, 앞마당 아까 들어갔을 때 벙커가 두 개에다가 저기다가 파이어벳이어서 혈액과 그 다음에 저 벙커 안에 파이어벳 때문에 저걸린과 뭐 뮤탈리스크의 어떤 그 승부 이런 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사포트까지 이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명환 선수는. 페라리 테크가 좀 늦긴 합니다만 테크가 늦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때는 사실 저그가 자원 데미지가 전혀 없을 때예요. 네. 근데 데미지를 충분히 적기 때문에 그만큼 테크가 늦어도 됩니다. 방어 우선을 헤드 방어 우선시 하는 플레이를 보여줘도 돼요. 네. 터렛을 13개, 14개 이렇게 건설을 했네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그러니까 서로 팽팽한 가운데 이제 뮤탈스를 막기 위해서 터렛을 많이 건설한다 하면은, 앞마당 본진 포함해서 한 9개, 한 8개 이 정도 건설을 하는데, 이면 선수 평소보다 더 많이 건설해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네. 수비 신경 많이 썼네요. 원래 다른 때 같으면은, 편안히 터렛을 저렇게 지으면은, 저그 입장에서 뮤탈스로 별다른 그 컨트롤 이득을 보지 못해도 이득이다. 네. 라고, 많은 선수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네. 네. 이영훈 선수는, 일단 이제, 저글링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로 시간 좀 끌고 병력 좀 잡아먹으면서, 저글과 네. 러커가 합류되는 타이밍에 앞마당을 뚫어버리는 그런 플레이가 나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네. 자, 그 앞마당을 오히려 이영훈 선수가 뚫을 수 있는 병력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피드라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영훈 선수. 자, 체제 변환이 완벽하게 돼서, 네. 이게 지금, 벌써 이제 러커 변태가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있고 오히려 스캔 한 번으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일업이 되니까 예. 예, 공일업이 됐으니까 뭐 무서울 게 없거든요. 자, 터렛이래요. 성큰 하나 그리고 저 정도 병력까지는 막기가 쉽지가 않지요. 러커 에그 이제서야 보이고 있는데 이미 병력은 다 휘두고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명환 선수가 지지를 선언하고 이명환 선수가 이제 패스트 스코어 2-1로 4강에 진출했던 모습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역시 첫 번째 세트와는 첫 번째 세트와는 다른 모습이죠. 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앞마당 그 회방 놓으면서 결국 이렇게 압박해서 승리할 생각이었는데 네.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이영환 선수가 의외로 트위 처리를 하고 공격을 빨리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서 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부조 7월 31일, 1조에서는 송병구, 그리고 3조에서는 손찬홍 선수, 4조에서는 안준영 선수, 5조에서는 임성진 선수, 6조에서는 변영태 선수가 서바이벌 토너먼트 본선에 진출하게 됐고요. 현재 시간이 이제 7시 14분 정도 됐습니다. 잠시 후에 저녁조 지금 경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소식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